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못생겼을수록 더 맛있는 것도 있어요. 속에 넣은 설탕이 조금 삐쳐나와서 바삭하게 잘 익은 달콤한 호떡. 거뭇거뭇 울퉁불퉁 잘 익은 군고구마. 그리고 못생김의 대명사 호박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끄럽지 않고 부드럽진 않지만 그 속에 알맹이는 달달하고 또 영양 만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은 그간 얼마나 많은 울퉁불퉁한 노력과 툭 삐져나온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을까요? 모두 모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는 그 거칠한 껍질 속 달콤한 날들만 있길 바라봅니다. 자, 11월 23일 목요일 MBC 경남 정오의 만곡, 저는 조복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연주와 노래로 좌절 금지였습니다. 이상현 씨께서 수험생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0612번님, 복자 씨 저희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좀 이따 봬요. 네, 바람 맞지 마시고 조심해서 잘 오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오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 오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이 끝이 났고요. 지금은 보자 12시 10분까지 수학영역 친다고 합니다. 2교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겠고 거의 마무리하고 있겠네요. 12시 10분까지니까 지금이 12시 4분 넘어서고 있거든요. 우리 또 학생들 열심히 답지랑 정답 확인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영어 영역, 그리고 4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 5교시 제2외국어 한문까지 해서 5시 40분까지 수능이 이어집니다. 곧 있으면 이제 점심도 아이들 먹겠네요. 자, 올해는요 지진 여파로 일주일 수능이 연기되기도 했고요. 뭐 더 이상 오늘 지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네, 오던 지진도 우리의 응원을 듣고 물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오늘은 실력 발휘 잘해가지고 떨지 말고, 오늘 좀 아침에 춥긴 했는데 지금은 또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긴장감이란 우리 또 해봐서 알잖아요. 그쵸? 아이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치를 수 있도록 같이 마음으로 응원해보겠습니다. 매년 이 시간 되면 왠지 저도 모르게 방송을 좀 조용히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시험장까지 뭐 라디오가 들리고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괜히 우리도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도요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엄청 조용해요. 막 수능 치는 것처럼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되고, 네, 뭐 이렇게 조금 편하게 계셔도 되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막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11월 23일 목요일에 정오의 만곡, 오늘도 생방송으로 창동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실 수 있고요. 자, 오늘 3부는 전한비 리포터와 함께하는 퀴즈인 경남 준비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1부 광고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MBC 경남 정오의 만곡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 정오 루키 한비 씨와 함께합니다. 퀴즈인 경남. 오늘 왠지 가벼워 보이는 그녀,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그녀, 뭔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에이, 아니야. 뭐 있어 있어. 그냥 오늘 기분 좋은데요? 진짜. 네. 아니, 평소보다 원래도 이제 되게 가볍고 밝은 느낌이었지만 오늘 에너지가 더 좋아요, 한비 씨. 사실 오랜만에 이 아모르 파티 들으니까 숨어있던 나의 그 어두운 곳에서의 나의 모습. 빰빰빰빰. 뭐야? 음이 안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너무나도 아쉽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 방청석에 또 우리 청취자분들 계신데 한비 씨 이렇게 딱 보면서 좋을 때다. 아, 정말 그런 미소였나요? 아니,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러신 고맙습니다. 것 같아요. 한비 씨가 오니까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딱 창동 오니까 느껴지는 게, 아, 좀 추우면서도 햇볕에 딱 나가니까 좀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겨울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게 네. 아, 새삼 좋네요. 그리고 오늘 한비 씨 의상도 되게 스포티하고요. 여대생 같아, 약간 느낌이. 아, 그런가요? 오늘 맨투맨 입어봤습니다. 맨투맨 라운드 티.
괜찮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라운드 티.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벌써 빨간 니트를. 제 옷 중에 제일 따뜻한 옷을 꺼낼 것 같아요. 아니 올 춥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지난주에 이제 감기 때문에 아팠잖아요. 또 아프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보온에 신경 썼습니다. 맞아요.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목은 허전하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사진 속에요. 붕어빵을 들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이 있어요. 와, 맛있겠다. 붕어빵 좋아해요? 저 붕어빵 벌써 먹었죠. 올해 붕어빵. 지난주에 첫 붕어빵 했습니다. 게시했군요. 배고프죠? 사진으로만 붕어빵 보냅니다. 다음에 가지고 드릴게요. 배미정 씨. 한빈 씨는 안에 뭐 넣은 거 좋아해요? 저는 슈크림. 나도. 우리 완전 맞네요. 찌찌뽕. 어디부터 먹어요? 잠깐 하나 둘 셋 머리 배 꼬리 하나 둘 셋 꼬리 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네요. 안 맞아. 네. 저희 애들하고 붕어빵 자주 먹거든요. 저희 첫째는 머리부터, 둘째는 꼬리부터 해서 엄마는 어디 먹어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 창자부터 이렇게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어떡해. 창자부터 배 물고 먹고. 근데 그 꼬리 있는 부분이 더 바삭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요. 머리는 약간 좀 뭉퉁하다. 느낌이? 그리고 중간도 약간 물컹? 물렁거리는 느낌이야. 바삭바삭. 예,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부터 드시나요? 예, 궁금합니다. 안춘아 씨께서요. 한비 씨 오늘 목요일입니다. 반가워요. 하나 둘 셋 같이 외치고 계시고요. 강종구 씨께서도 한비 씨 오늘 왔다고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네, 이야, 반갑습니다. 이것도. 고맙습니다. 진주는 빗방울 떨어집니다. 윗지방은 눈 온다던데. 6377번님. 맞아요. 오늘 그 한 포털 사이트 들어가니까 벌써 막 한방눈처럼 내리고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첫눈이 언제 올려나 우리 지역은 궁금합니다. 올해는 오겠죠? 올해 안에 볼 수 있을까요? 첫눈 오는 날 뭐 하고 싶으세요? 훅 들어오네. 기습 질문. 기습 질문. 뭐 그냥 뭐 소고기 사 먹겠지. 눈과 소고기의 연결거리 뭔지. 사실 뭐 별 생각 없었는데 급조했습니다. 네. 진짜 눈 오면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네. 눈 오면 나이 든 사람이랑 어린 사람이랑 차이 난대요. 뭔데? 눈 보고 밖에 나가서 놀면은 어린 아이고 안에서 좋다 하면은 좀 나이 드신 분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고기 사 먹으면 뭐죠? 안에 있는 사람. 실내는 알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사람. 네. 네. 자, 그러면 한빈 씨와 함께 이제 오늘도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퀴즈 푸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요. 문제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번호 샵 2244번으로 문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전화, 급전화 갑니다. 수화음이 5초 이상 울리게 되면 전화는 끊기게 되니까요. 5초 안에 전화 받으시고 정답 맞춰주시는 분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퀴즈로 응모하신 분 중에서도 추첨 통해 선물 드리니까 전화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응모해주세요. 자, 한빈 씨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겨울 여행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온천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끈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즐기는 여행. 생각만 해도 지금 바로 떠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역에는 450여 곳의 온천이 있습니다. 수온 35도 이상 수질 좋은 온천 중에 여러 보양온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치료, 요양, 휴양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곳을 보양온천이라고 하는데요. 자, 경남에서 유일한 보양온천이자 최초의 보양온천인 이곳 창원 북면 마금산과 천마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온천입니다. 이 온천 바로 옆으로는 주남저수지가 있는데요. 반가운 겨울 손님인 철새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탐조 여행까지 함께할 수 있어 겨울 여행지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자, 이 온천은 어딜까요? 온천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속에 정답이 있어. 네, 위치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있어 있어. 창원 북면 마금산과 천마산 사이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네. 자, 땡땡땡 온천 삼음절의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자, 샵 2244번 5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 주시고요. 정답자 가운데 저희가 또 뽑아서 한빈 씨가 급전화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418번 님이요. 이거 한빈 씨 얘기 듣고 간 것 같아. 첫눈 오는 날 눈 맞고 싶네요. 네,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요. 7285번 님은 눈 오면 아픈 첫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싫대. 네. 진주는 눈이 안 와서 좋아요. 얼마나 아픈 사랑을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딱 그 계절이 되면은 떠오르는 사람. 이 노래 들으면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루의 노래 함께 할게요. 첫눈. 이 또 분위기 있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선가 노란 잠바를 하나로 맞춰 입으신 우리
방청객들 오셨어요. 한 분씩 같이 인사해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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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은행나무가 한 몇 그루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어, 표현 괜찮다. 네. 은행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죠. 예, 은행 알도 주고. 어, 노란 또 이렇게 융단 같은 길도 만들어주시고 네. 자, 어떤 분들이 잠깐 인사 나눠볼게요. 어,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감천 문화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정승교랍니다. 네. 어, 저희들은 그 지금 5급 승진자 리더 과정을 어, 받고 있는 네. 어, 교육생들입니다. 아~ 전국에 있는 어, 그래, 어, 예, 예. 예예예예예. 예. 아, 예, 예, 예. 어, 어찌됐든 뭐 좋은 일로 오신 것 같아요, 맞죠? 예.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신데 아 이번에도 좋은 일 맞으셔가지고 다 같이 또 한번 뭉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 어쩐지 표정이 다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어. 다들 한바구음을 이렇게 짓고 계시는데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으면 좀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표정이 네. 너무 밝으십니다. 네. 비결이 뭘까요? 어, 오늘 어. 창동 아줌마들 만나서 그렇습니다. 아, 창동 아줌마 만나서 우리 예. 해설사님이 또 함께 해주고 계세요. 어, 잠바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잠바, 잠바 아주 아시아 보입니다. 30만 원짜리입니다. 요거 이제 어, 원가 공개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생방송으로. 예. 자,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또 많은 시민분들께 어, 앞으로 또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 담아가지고 짧게 한번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어, 여기 창동예술촌에 오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전국에서 모였지만은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하면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연구를 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창동 아짐의 안내를 잘 받아서 네.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나라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또 우리 어, 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좀 그냥 가시면 아쉬우니까 신청곡 하나 네, 신청곡 네, 받아야죠. 신청곡 신청곡은 우리 예능 본부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예능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자, 예능 본부장님. 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일어서셨어. 어디로 나갑니까? 아, 아 어디로 나 방송으로. 네. 아, 예, 본부장님 저희, 본인 이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저는 예. 그 충북 도청에서 왔고요. 오, 이름은 임헌표입니다. 네. 마이크 잡으니까 갑자기 천천히 얘기하게 되네요. 아. 실수할까 봐. 괜찮아요. 아, 약간 충청도 분들이 좀 느리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아닌가요? 예. 자, 우리 어떤 노래 같이 들을까요, 본부장님? 이 노래가 본부장님.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여기 오니까 갑자기 사랑이 느껴져서 그 유심초의 사랑이여라는 노래가 혹시 될까요?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죠. 안 되는 게 같이 없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유심초의 사랑이여 띄워드릴게요. 모두 어,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 계신 곳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목요일 정오의 만국 4부 시작합니다. 아, 이제 문자 너무 재밌어. 0211번님께서요. 네. 창동 스튜디오에서 회식 하나요? 하면서 물으셨어요. 아, 거짓 뭐 네. 회식 분위기였죠. 분위기였습니다. 네. 예, 모두 하나 됐어요. 안춘아님은 아, 중간에 코러스 1회가 되겠나?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아, 여기서 아,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 저희가 첫 번째 문제 내놓고 어, 방청객들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너무 둘러왔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전화 갑니다. 자 전화기 붙들고 계시고요. 어, 경남에 있는 최초의 보양온천 이곳이 어딘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화 가겠습니다. 끝자리 7564번님입니다 자 7564번님에게 전화 걸겠습니다. 네, 급전화 갑니다. 자, 자, 행운의 저... 5초를 과연 넘기지 않고 전화를 받을 것인지. 오! 오 받으셨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정답은요? 마금산 온천요? 마금산 온천요? 네. 어, 약간 의심하는 듯한 마금산 온천요? 어디서 전화 왔나 하신 거죠? 아, 여보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아, 좀 전에 차에서 듣다가 내렸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 예, 예. 스팸 전화 아닙니다. 예. 아까 저희에게 문자 주신 거 맞죠? 예, 예. 네, 네. 마금산 온천 맞춰 주셨는데 지금 뭐 예.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사는 데는 네. 북면 강계에 살고요. 북면 강계. 북면. 지금은 함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예. 일하시는 도중에 전화 받으셨나 봐요. 예, 예. 마금산 온천 혹시 가보셨을까요? 아 그럼요. 그 동네 살고 있는데. 어 맞다 맞다. 북면 마금산이니까. 맞네 맞네. 예, 예.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진짜 물이 달라요? 물이 좋나요? 아, 그럼요. 어. 물도 좋고 네. 갖다 놓으면 몸도 반질반질해지고. 아, 7563번님 피부 좋으실까요? 그러면 인증샷 한번 갑니까? 그러지 나는 그 같고. 아니 아니, 이분 방송을 알아. 고조되는 이 느낌. 저희를 막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짜릿짜릿합니다. 네. 예. 7563번님 근데 아까 노래 듣고 이 노래가 이라고 예. 짜릿했나요? 아, 아까 저기 그 하만 넘어오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이렇게 눈발이 네. 살짝 앞유리에 떨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음악이 갑자기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와닿아서. 아, 그러셨군요. 2루의 신륜 네. 아마 들으셨나 보다. 네. 그런 건가요? 아, 그러면은 그 전에 노래 말씀하시는 거. 혹시 눈이 올 때쯤 생각나는 사람 있으실까요? 있나요? 아, 눈이 올 때요? 네. 눈이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연히 나갑니다. 그냥 조용히 침묵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네. 방송석에 여성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 뭔가 나와야 되는데 한 밝혀야 되는 이런 눈빛입니다 지금. 안 됩니다. 어쨌든 7564번님 오늘 네. 방송을 아시는 분과 이렇게 연결을 되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요. 흰눈 오는 네. 날에 뭐 어떻게 노래라도 그때 한 번 더 신청하시면요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예. 자 저희가 그거랑은 상관없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듣고 싶은 노래는 있어요. 한 곡 신청해 주세요.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그 사람. 이승철 씨 노래요? 예예. 오늘 이거 좀 연결고리가 감정선 이어 가나요 이거? 계속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 노래 못 틉니다. 왜냐면 이승철 씨 노래가 오늘 한국 나갔어요. 안돼 안 이루어져 이거. 다음에 신청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근데 저희 오늘 그 중간에 방청객들 오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금 밀렸는데도 너무 재밌어서 계속 얘기하고 싶죠. 그러니까요. 막 궁금해요. 그 사람 누군지. 네. 신눈이랑 그 사람. 2528번님 이분 비리 있네. 비리까지. 그러면서 또 보내셨어요. 그 사람 있네. 뭐가 많아. 많은 분이었습니다. 네. 자, 정답은 마금산 온천이었죠. 네. 네. 좀 전에 화장실 청소하고 나왔는데요. 허리랑 온몸이 쑤십니다 하면서 온천에서 몸 푹 담그고 싶어요. 3334번님. 네. 그리고 여기 산청인데 첫눈 와요. 4242번님. 오늘 경남 쪽에도 눈이 오네요. 네네. 네. 자, 그렇군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까운 온천 소개받아 보네요. 듣기만 해도 따뜻해집니다. 4489번님 보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어릴 적에 또 자주 가셨다는 우리 허영욱 씨도 있었고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온천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7081번님. 네. 마금산 온천하러 갔다가 신랑이랑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왔어요. 신랑은 태어나서 그렇게 땀 흘린 거 처음이라고. 그만큼 불순물이 잘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좋네요. 네. 네, 마금산 온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내드릴게요. 역시 한비 씨가 내드린 문제 잘 듣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문제 주세요. 이곳은 고전 문학 별주부전의 전설로 유명한데요. 바다와 섬이 맞닿은 곳에 최근 캠핑장이 생기면서 올겨울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캠핑족들이 몰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푸른 사천 앞바다의 거북 모양의 이 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면서 사천만 끝자락 온통 이 갯벌로 뒤덮인 이곳엔요. 추운 바닷바람도 있게 만드는 멋진 풍경이 있는데요. 섬 전체가 동물 형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토끼섬, 거북섬, 벼락섬 등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제일 큰 섬이 토끼가 비상하는 형상이라고 해서 땡땡섬이라고 부릅니다. 자, 땡땡섬, 땡땡섬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 소식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섬 모양이 너무 예쁘죠. 모양도 예쁘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나 또 한 번 깨우쳤네요. 네, 힌트 한 번 더 드리자면요. 네. 토끼가 비상하는 형상이다. 자, 사천에 있는 섬입니다. 땡땡섬 어딜까요? 네, 벌써 정답 옵니다. 자,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역시 그 가운데 우리 한비 씨의 선택을 받으신 분께 급전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SG워너비의 라라라.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정답자 연결해 볼 텐데요. 한비 씨, 어떤 분께 급전화 드려볼까요? 네, 끝자리 7939번님입니다.
자, 끝자리 7939번. 친구 사이 같아. 7939. 자, 과연 전화를 받으실지. 자, 급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어머, 벌써 받았어. 수원 가기도 전에 바로 받으셨어요. 네. 아, 혹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거죠? 네, 라디오 방금 껐어요. 아, 네. 정답 맞춰 주시겠어요? 네, 정답은 바로 이소섭입니다. 이분도 넘치십니다. 방송을 알아. 야,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이 방송을 정말 잘 알아요. 그니까요. 네. 지금 비토섬 가는 길이에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어디에서 지금 가시는 누구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는 지금 부산에서요. 진주 잠깐 들렀다가 비토섬으로 가고 있는 네, 장지연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이 문제가 나오는데 진짜 거기 가고 있어요. 여보세요? 신기해요. 네. 돼요? 혹시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아, 네, 아니에요. 운전은 옆에서 장 매니저가 하고 있고요. 아, 장 매니저? 좋다, 좋다, 딱 좋다. 아... 그러면 매니저였으면 연예인 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와 함께 가세요?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한 명 있고요. 남자친구랑 지금 아~ 네, 가고 있어요. 장 매니저, 운전해. 네, 아, 운전 잘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유쾌하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남겨주세요. 아, 네. 사실 저도요, 방송을 하거든요. 아~ 네, 제가 6시내 고향에서 창원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지연인데요. 아~ 빨리 방송하고 싶습니다. 아, 아니 우리 K본부의 또 아유 또 보석 같은 리포터 분이 네. 어쩐지 전화 연결할 때부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 M본부 한번 오실 생각 없나요? 아,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감독님들, 우리 PD님들, 우리 장지연 리포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어쩐지 이 톤이 다르더라고 느낌이. 그러니까요. 장매니저 나올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방송할 때랑 되게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이게 전화 받으시는 거랑 그쵸? 하는 거랑 다르시죠? 네. 저도 방송하면서 한번 네.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렇게 방송에 퀴즈 정답을 보내요. 그러면 네. 당첨되고 연결된 적 있다?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UV의 유세윤 씨 있잖아요. 오. 거기 저녁 방송 연결돼가지고 막 혼자 성대모사 하고 막. 어떡해.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복자 씨 아니에요. 지금 알아봐, 다 알아봐.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연 씨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방송에서 우리 건강한 목소리로 만날 수 있길 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 감사합니다. 네. 야, 하미 씨. 네. 이런 경험도 처음이다, 우리 그죠?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네요. 장지연 리포터. 예. 이상, 장지연 리포터였습니다. 거기까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정답은 비토섬이었고요. 한비 씨는 아직 못 가보셨죠? 네, 저 비토섬 아직 못 가봤는데 사실 최근에 캠핑 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네. 아, 이곳 어떨까? 이제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네, 2528번님이 섬의 남친이랑 1회가 되겠나? 1회가 되겠나? 오늘 뭐 이거 유행인가요? 네, 7977번님도요. 네. 비토섬에 그 국민 캠핑장 예, 개장 첫 주에 아이들 데리고 2박 3일로 다녀왔다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8972번님도 두 딸들과 글램핑 가고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8873번님 저는 산불 담당자인데요. 아, 눈 오면 산불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진짜 요즘 도내 너무 건조하죠. 네, 대기 건조 뭐 그것 때문에 산불 예방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날라오곤 하던데 네. 우리가 또 그 생활 속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자 0409번님께서도요. 네, 친구 사는 옆 동네 비토섬 갯벌 체험도 하고요. 요즘은 펜션도 많이 지었다는데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습니다. 비토섬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추첨 통해 선물 드리고요. 0507번님이 복자 씨 나 그 방송 들었어요. 성대모사 하시던 거. 이런 것도 꼭 안 잊고 막 문자 보내주신다 이렇게. 아, 너무 부끄럽다. 한번 해주시죠. 뭐 하신 거예요? 진짜 오래된 건데. 네. 뭐 스컬리도 하고 뭐 이상한 거 많이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보여줘요. 하나만. 아예. 하나만. 뭘더 바래요. 이런 거 뭐 했습니다. 예. 자, 한비 씨. 경박스러운 웃음을 날렸습니다. 다음 네. 주 한비 씨 성대모사는 준비해 와요. 아, 그러니까요. 하나 만들어 와야겠습니다. 하나 듣자.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코너 속의 작은 코너죠. 네,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바로 경남 사투리, 경남 방언을 문제로 내드립니다. 자, 들으시고 이 말을 경남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지 네, 문자번호 샵 2444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진짜로, 정말로를 경남 방언으로 뭐라고 할까요? 자, 진짜로, 정말로
아, 막 이거 막 말하다가는 사실 제가 지금 나올 것 말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표준 FM을 통해서 그 사투리 특집 방송 있는데요. 네. 그 세첩데이에 요것도 붙더라고요. 네. 땡땡땡 세첩데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벌써 정답 오고 있습니다. 자,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받아볼게요. 자, 노래는요. 우리 현장에서 직접 적어주신 곡 띄워드릴게요. 마산 구암동에서 사시는 우리 김은선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거 처음 보러 왔는데 아들이랑 왔어요. 신선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방송 사람들이 많아서 풍성해 보입니다. 응원해요 라고 김현정의 사랑아 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임현정의 사랑하였습니다. 한배 씨, 전화 연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 정답은 바로 에나로였습니다. 에나로. 네, 보내주신 정답 중에는 뭐 참말로도 있던데 참말로도 뭐 좀 쓰긴 하지만. 네. 네, 공식적인 경남 방언, 경남 사투리로는 에나로가 정답입니다. 에나가 이렇게 많이들 쓰죠. 자, 정답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배 씨,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네, 아, 오늘 이 선곡들이 다 어깨를 들썩거리게 해가지고 아모르 파티를 시작해서 네, 아모르 파티를 시작해서 사랑하까지 끝나네요. 자, 전한배 리포터 고맙습니다. 다음 주 개인기 준비해 와요. 네, 성대모사 준비 오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요. 안녕. 안녕.